평범한 모습의 휴게소. 먹거리도 많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 피곤해. 아, 어깨 이렇게 아파. 아. 선생님. 힘드시죠? 운전하느라 피곤하시죠? 누워서 쉬고 싶으시죠? 누구세요? 휴게소 직원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 저 그게 뭔데요? 아니 대체 여기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에? 이게 왜 여기에? 아, 여기 이곳은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프리미엄 수면실입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공간. 온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조명과 지친 몸을 눕힐 안락한 의자. 취향대로 골라보는 스마트 TV까지. 아, 이게 다 나를 위한 거? 이게 진짜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너무 편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오, 너무 좋은데? 오, 와. 혹시 어깨도 안 좋으세요? 아, 네, 조금. 네. 이 준비된 미소 뭐죠? 그럼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자자, 들어와 들어와. 어? 아니 김 PD는 어디 갔어요? 헐, 안마기구까지 구비된 이곳. 아니 혹시 찜질방처럼 후불 결제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라고요? 아니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교통사고의 대다수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이곳. 그러고 보니 사고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 이용객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샤워실, 세탁실, 체력 단련실까지 고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 공간도 확충. 꼭 필요한 시설들로 꽉꽉 채워진 곳이라 많은 고객들이 즐겨 찾는 힐링의 장소.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운전 장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안마하고 슬며시 잠도 자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장시간 운전을 하고 그렇다 보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와갖고 힐링센터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 한잔하고 이게 운동을 하고 하면 몸이 많이 개운해지고 좋습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셨나요? 안전을 위해서 한 번씩 이용해보세요.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곳에 오셔서 푹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